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 시장 하락. 하루 만에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0.52% 상승, 나스닥 1.71% 상승입니다. 반도체 지수 1.21% 상승, 독일도 0.41% 상승입니다. 자, 미국 주요 종목들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상승, 아마존이 5%대 강세 보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 2%대 상승, 테슬라가 마이너스 4.43% 하락 중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에서 7% 정도 하락이라는 뉴스 들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관련 지수들도 양호하고요. 니콜라가 낙폭 만회하는 2%대 상승. 자, 그 외에는 그만 하고요. 여전히 유가 관련 엑스모빌은 약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죠. 오늘 아침에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도 막 전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호재성 발언이 없었다가 요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자적인 배터리 개발 상당히 애로 있을 거다, 그런 뉘앙스였고요. 우리나라 LG화학 그리고 파라소닉, 중국의 CATL이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LG화학 공급하겠다, 계속 그런 뉴스가 미리 나왔었고요. 한 달 이내에 완전 자율 주행차 내놓겠다, 그런 부분이 핵심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 나스닥의 움직임은요, 조금 전에 봤다시피 그 기술주들이 등락을 막 거듭하면서 지금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등을 했다 해서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일러요. 다만 최악은 면했다 이겁니다. 뭐 밑으로 추가로 폭락하면서 완전 꼬꾸라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불씨를 지펴놓은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플러스 강하게 지금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1%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전일에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보시자면요, 멀쩡한 권력이 별로 없었다 이겁니다. 닥터K는 인버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버스는 수익이 잘 나는 상태였고, 여기 보시면 시젠 양호한 편이고, 나머지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2차전지가 그나마 버텨줬고, 나머지는 완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일단 다행입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챙겨보시자면요, 다우존스 선물은 0.38% 상승 중입니다만, 나스닥 선물은 0.27%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여전히 커져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르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일 외국인이 선물 핵폭탄 던졌습니다. 선물 14,000계약까지 매도하다가 12,000계약으로 장 마감 됐고요. 선물 마감은 만계약으로, 그렇게 역대급 매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그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상승 방향으로 선물 누적 플러스 유지하던 외국인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자, 마이너스, 이것이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전일 선물 매도 앤드 풋옵션 매수를 최근에 해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하방 베팅하고 있다 이겁니다. 콜옵션은요, 그에 비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상방향 베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방향 베팅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한번 실수했던데. 그래서 이전에 이 누적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를 보면요,
금융투자와 같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이 외국인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하락적으로 조금 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물초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선물 매도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온다면 지수 반등이 나와도 당분간은 20일 권역인 2380과 좀더 처진다면 60일 권역인 2800 사이에서 박스권을 아무래도 우리 다음 주는 또 추석이니까요. 그 상황까지는 박스권 이루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급변동하니까 예측하기가 쉽진 않아요. 자, 꽁이, 써니님, 반갑습니다. 자, 그렇게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개인이 1조를 사주고, 기관이 외국인 합해서 한 1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특히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간과하시면 안 된다. 기관이 줄기차게 팔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좀 과다하게 매수에 동참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반등이 나오니까 일단은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야, 너 인풀스 갖고 있는데 반등 나오면 다행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풀스 갖고 있는 것은 시장이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비를 해야 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인풀스를 투입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승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하락을 많이 하지 않는 거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인풋은 팔아버리면 되니까요, 그죠? 자, 셀트리온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30만 원 무너지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매도 의견 드렸는데요, 추가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의견 잘 따랐다면요, 최근에 8% 이상 세이브 될수 있었다, 그죠? 크게 의견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무너졌어요. 반등해도 30만 위로 올라가기 당분간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야기 다르네? 다르죠. 여기 위로는 올라탔을 때 이렇게 추가 상승하면 양호한 상황으로 가는데요. 다시 무너지죠. 바로 손절도 할줄 알고 물량도 축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85,000원 왔다. 그죠? 매도해라 말씀드렸거든요. 어저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반등 시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다 반등 시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20일 권역에서 지지하니까요. 일단 반등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도 60일과 20일이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일단 반등 시도 나온다면 당분간은 81,000원과 한 85,000원 사이에 박스권 이룰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삼성전자도 20일 권역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58,000원과 61,000원 사이에 박스권 예상합니다. 자,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늘 전부 뻘개예요. 와우.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버스 좀 토해내겠네요. 그죠?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 현재 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릅니다.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르러요. 미국 선물이 장중에 휘청휘청 거리고 하면 다시 또 상승폭 반납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큰 폭으로, 너무 큰 폭으로 밀렸어요. 너무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추가 하락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현재까지는.
안심하지 마라. 일단 여기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안심할 때 아닙니다. 야, 고스닥이 크게 올라. 황당하네. 야. 만약에 어제 안 던진 사람, 어제 하락할 때안 던진 사람 지금 반등할 때, 와, 다행이다 하면서 안 던지길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중에 큰 독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큰 독으로 돌아와요. 그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무너질 때 던지는 게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음봉 떨어지는데 가만 보고 있다고요? 다음에 큰 독으로 돌아온다. 오늘 반등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거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뉴스들을 한번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요. 기관이 던지는 부분 안에는 아무래도 PB들을 통해서 그죠? 증권사에서 매매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큰 자금들은요, 개인들의 자금 말하는 겁니다.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 때문에, 꾸준하게 돈을 빼는 것 같습니다. 앤드 펀드에 들어가 있던 돈도 뭐 빠져나간 것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간의 매수는 기대할 수 없어요. 오늘도 900억 매도 나옵니다. 오늘도 기간 코스피 900억 매도 나와요. 현재 기관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외국인 소폭입니다만 161억 매도. 자, 다우 선물은 0.38% 상승, 나스닥 선물은 0.25% 하락. 자, 금과 오일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페이크 나와요. 지금 잠깐 안심시켜 놓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잠깐 안심시켜 놓는 걸 수도 있어요. 마음 놓지 마십시오. 적어도 코스피 20일 올라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위로 다시 올라타기 전까지는 안심하면 안 된다고요. 코스피 코스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이야.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여차여차가 밀리면 그냥 다시 또 빠지는 거예요. 자, 코스닥도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어제 하락폭이 한 절반 가까이 이상 만회는 좋습니다. 그건 좋아요.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죠? 하락한 다음 계단식 하락을 예상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반등하다가도 다시 비실비실하게 빠지고 다시 올라와도 피시피시 빠지고, 이거 예상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까지 맞추기가 힘들겠네. 그거 어떻게 맞춰요, 제가. 그쵸? 오른다, 내린다, 맞추기도 힘든데. 그러나, 당분간은 잘 가봐야 박수권이다. 잘 가봐야,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잘 가봐야 전고점과 여기 밑에 60일 정도의 박수권이다. 좋게 봐도. 치고 강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전고점 돌파 못할 거다에 일단 예측합니다. 기관이 안 받쳐줘요. 개인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 요건 3억으로 내려버린 바람에 그거 상당한 부담감이거든요. 그리고 선물이 포지션이 지금 보면 자꾸 안 사줘요. 이제 외국인이 선물.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강하게 상승하기 힘들겠다라고
예측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벌게요. 그러나 어저께뿐만 아니라 그 이틀 전부터 미리 인버스를 잡아왔기 때문에 수익 난거 약간 토하고 있는 중. 노 프로블럼입니다. 5% 넘게 올라갔거든요, 어저께 하루만. 그죠? 코스닥은 뭐 그만그만 합니다만, 코스닥도 수익 주문 맞아요. 코스닥은 그만그만 합니다만, 왜 따블이 안 되니까. 위에는 꽃버스거든요, 따블. 노 프로블럼 그대로 홀딩합니다. 요 꽁이 인버스 그대로 홀딩, 홀딩합니다. 아직까지 안심 못해요. 자, 어느 섹터 할거 없이 골고루 오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골고루 올라요, 골고루. 자, 골고루 오르네요. 핀테크 쪽이 좀 강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나머지는 다 골고루 오릅니다. 자,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예전에 같이 팀원으로 있었던 분들 다시 오는 거 대환영입니다. 다시 오신 분 있어요, 어저께? 와, NH는 한국 사이버 계열 중5% 가까이 간다. 그래도 손절했던 단가보다 밑입니다. 그죠? 이것도 살짝 손절하고 나왔거든요. 왜? 그 앞에 실컷 먹고 다시 팔고 다시 사고 했기 때문에 손절해봤자 누적은 손실 아닙니다만, 그죠? 짧게 끊고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닥터K가 이거 주목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어저께 비교적 강세 보였던 종목 많이 있었어요. 시젠, 여기 빠져있는데, 시젠. 아,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비교적 뭐 그만 했던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을 때 좌측에 있는 관심 종목군들, 관심 많이 한번 가지보시면 그쪽이 유독 강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왜? 타이밍이 임박한 종목 내지는 주도주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살려고 그거 딱 대기해놓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게서 승부보면 돼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추려놓은 게31 종목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다우 지수처럼 K지수라고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그 수많은 종목 중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종목 다 케어도 안될 분들은 하루하루 찾아 댕긴다고요? 그거 별로입니다. 그죠? 딱 업종 대표주 1, 2위 정도 선에서 관심 종목 추려놓고 그 안에서 매매하면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네.
지금 닥터케이가 플레이하는 게 선물 플레이나 똑같아요. 인버스 둘다 들고 있기 때문에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자, 코스피 갭 상승했다가 밀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초장부터 패고 있습니다. 인버스가 반드시 도 나오죠. 그 말은 뭐다? 선물이 밀리고 있다 이거죠. 그죠? 밀리죠.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와, 강하게 반등하니까 다 틀고 나갑니다. 그랬습니까? 안심하면 안 된다. 안심하면 안 된다. 여기가 깨지는 순간, 여기 저점이 깨지는 순간 더안 좋아요. 나스닥 선물이 자꾸 밀려요. 야, 눈이 한 8개 있었으면 좋겠다. 하하. 테슬라 CEO의 말을 약간 인용한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운행이 되려면 카메라가 8개 있어야 된다 그래요. 닥터케이도 눈이 8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는 나스닥 선물 보고, 하나는 타우 선물 보고, 하나는 코스피 코스닥 보고, 종목 4개 나눠서 보고. 이 상황에도 농담이 나오네요. 그죠? 농담 안 놓을 이유가 없죠. 그죠? 이거 여기서 무너지면 더안 좋아요. 미국 그죠? 60일 겨우 돌파하고 있는데 팍 무너지죠. 박살 납니다. 박살 나요. 아직까지 안심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아침에 잽싸게 오른다고 또 사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그럼 안 돼요. 종목 뻘긋뻘긋해도 종목 뻘긋뻘긋해도 시장이 우선입니다. 대본에 마이너스 축소하고 올라오잖아. 인버스가 0.8이고 0.3이고 이거 뭐 그냥 버텨주는 거죠. 어저께 수익 많이 나가지고 넘어왔는데 뭔 문제입니까? 그죠? 인버스 타이밍 완전 퍼펙트. 자, 아침에 들어오면서 봤겠지만 닥터케이가 실전대의 입상자입니다. 선물. 그것도 국내 선물보다 곱하기 한 10배 이상 빠른 해외 선물 실전 트레이더이기도 하고요. 입상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어저께 공지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시상식 안 한답니다. 방송 금요일 할수 있습니다. 마음이 찝찝했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찝찝합니다만 상당히 변동성 큰데 장을 못 지키고 있는다에 대한 부분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잘 됐습니다. 상금 그대로 주는데 뭐 상장 받으면 되죠. 그냥 우편으로 보내준답니다. 증권사에서 멋지게 한번 한컷 받고 싶었는데. 사진관 가서 상장 딱 예쁘게 들고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께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인증하는 거 좋아해요. 인증. 말로만 하는 사람 천재예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꽝이 시그널 날라갈 수 있으니까 딱 집중하고 있어요. 자, 코스닥 밀리고요. 코스피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반등하면요. 반등하면 조금 더 양호해지는 거고요. 여기서 딱 깨고 내려갔다면 끝장나는 자리입니다. 저점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 저점은 힘없을 겁니다. 여기가 딱 깨지고 내려가는 순간 여기는 비리비리하다 깨지고 내려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야, 카카오가 강하게 반등하네. 자, 오늘은 언택트의 날이네.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하고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강하게 반등합니다. 선물 플레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차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차하면 급변동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선물 돌았습니다. 인버스, 일단 코스피 인버스 10% 매도합니다. 한 발짝 빠른 거거든요. 뭔가 하면요, 이거 다시 돌아서려고 폼 잡잖아, 그죠? 조금 더 가려고. 그러면 지금 추가로 처지지 않고 퍽 들어올리면 좀 토하니까 일단 10% 챙깁니다. 코스닥은요, 여기서 틀어 막혀가지고 그죠? 밑으로 처지면 아직까지 밑으로 처질 부분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돌파된 고점이니까 아니 돌파된 저항이니까 여기 지지해야 되는데요. 지지 무너지면 여기까지 더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좀더 지켜봅니다. 코스피 인버스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쭉 들고 개물려가 오면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판단해가지고 돌아선다 싶으면 챙기고 다시 밀린다 싶으면 때리고 이래야 되는데 쭉 들고 와가지고 뭐가 된단 말입니까? 코스닥은 안 던지잖아. 그죠? 왜? 여기 쳐지려고 폼 잡잖아. 그죠? 안 던져요, 아직까지. 코스피는 시장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언택트나 이런 애들이 강하게 가는 거 봤을 때 반등도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챙깁니다. 챙기는 게 장땡이에요. 챙기는 게. 그거 컨트롤하기 안 쉽거든요. 그 심리를 컨트롤하기가 안 쉬워요. 그죠? 야, 던지고 나면 더 가면 억울하지 않나. 와, 아까 안 던질 걸 그런 생각 1도 안 합니다. 빠지면. 그죠? 제가 수많은 트레이딩을 해본 결과 수익을 쫙 끌고 가서 먹는 것보다요.
좀 가다 흔들린다 싶으면 끊어내고, 가다 흔들린다 싶으면 끊어내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그게 훨씬 낫다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있는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있는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분들이 기분 나빠할까? 근데 이해해 주리라고 미리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언급을 안할 테니까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3년 투자해서 어저께 청산해서 80만 원 벌었답니다. 3년 동안 들고 왔는데, 중장기 한다며요. 3년 들고 왔는데 80만 원 벌고, 규모가 어쩌면 됩니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면서 던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30% 수익이었는데 4%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악담하는 건 아닌데 마이너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중장기가 아니라니까요. 지지가 무너지고 그죠? 하면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게 자량 매매입니다. 야, 크게 밀려요. 코스닥도 밀리고, 코스피도 저점, 아까 그 지켜야 될선 밀립니다. 안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기관 외국인 살 생각 전혀 없어, 지금. 근데 오늘 개인이 또 산다고요? 아이고. 아까 인버스 절반 팔았거든요. 한5% 챙겼습니다. 됐고요. 그럼 가만 손 놓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내려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실비실 하면서 주춤하잖아요. 다시 사버립니다. 한번 팔았다 끝 아니거든요. 그런 짧은 매매 내진 단타 매매가 여러분들이 잘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저는 할수 있기 때문에 매도 매수를 자유자재로 하는 겁니다. 그죠? 반등할 것 같으니까 일단 챙겼고, 돈 내려가면 가지고 있는 거더 있잖아요. 그죠? 욕심 안 부린다니까요. 반등이 이거 올라오면 모은 거다 토하잖아. 그죠?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챙겼어. 그죠? 미국 선물이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챙겼는데, 어라? 밀리네? 땡큐 벨 멋지지 뭐. 그죠? 나머지 있는데. 자, 코스닥. 그냥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크게 밀려요. 이 아까 플러스 1점 몇이었는데 지금 0.16으로 내려왔어. 음봉이 밑으로 까고 내려가죠. 전일 저점 까고 내려가죠. 작살납니다, 잘못하면.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거의 없죠. TV 틀면요, 위기를 기회 삼아, 지금 뭐 조정을 기회 삼아 사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니 뽕이다 라고 이야기할게요. 니 뽕이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확 줄이시고 당분간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어. 제가 지금 방송을 띄엄띄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심해야 되는데 사야 된다고요? 아이고, 참. 그 이야기 듣고 산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까? 많잖아요. 그죠? 내려왔을 때 추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뽕이다 할게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주식 다 던졌다고 공식적으로 3, 4일째 이야기했습니다. 저 같은 유튜브 잘 없을 겁니다.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주식 다 던졌다, 나는. 지는 갖고 있고 던져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인버스 샀다. 성공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어저께 뉴스 듣는데, 방송 끝나고 나면 뉴스를 듣고 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죠? 그거 참고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되긴 개뿔 뭐가 돼? 위험해 죽겠는데. 속으로 욕 억수로 했어요.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예? 와우, 시장 갑자기 급변동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까 벌겠잖아요. 갑자기 핵폭탄 맞기 시작합니다. 자, 2차전지가 핵폭탄 먼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수소차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벌겠어 전부 다 골고루 5G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잠시 안심시키는 걸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약 바이오 떨어집니다. 힘 빼야지. 흥분하면 안 돼. 전쟁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판단하시기에 닥터K가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맞추는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손절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100%다 믿어요? 아, 다안 먹어요. 그죠? 그러나 그 손절의 폭이 짧고, 손절의 횟수가 비교적 작고,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지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수를. 오늘 올라갔을 때, 야, 제가 참 생각보다 지수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인버스 바로 던져야 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안심하면 안 된다. 아직 안심하면 안 된다 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했지 않습니까? 빠집니다. 아직까지도 몰라요. 전일의 저점은 지키고 있습니다. 전일의 저점 지키고 있어요. 여기가 깨지는 순간 와장창 하는 겁니다. 저 아까 전략 드렸죠? 어떻게 한다? 위에서 던졌지만 왔다리 갔다리 비실비실거리고 여기 기관 외국인 자꾸 매도 늘어나는 거 보이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딱 바뀌는 순간 위에서 던졌지만 밑에서 다시 추가할 줄도 알아요, 닥터 케인. 그게 잘하는 겁니다. 불타기지, 일종의.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카페 링크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수익률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 가입 안내 한번 보시고요.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같이 하시는 게 100번 나아요.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후원자 가입과 슈퍼챗으로 닥터K 후원도 가능합니다. 코스닥이 지금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주식 사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아, 전저점 권역까지 내려와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평선 위에 다 있죠, 현재. 모든 이평선 5분봉. 이거 올라타서, 올라탄다 하더라도 위에 저항이고요.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돌파했으면 지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깨고 내려왔죠. 이거 다시 뛰어넘으려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여기 올라탔으면 여기는 지지해야지. 그죠? 여긴 지지해야지. 근데 그냥 힘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시장 좋아지려면 빨리 올라타야 돼요. 위로.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저 코스닥을 외국인이 소폭이나 매수 전환이죠. 사실 코스닥 인버스도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는데 제가 몸에 배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지수 움직이는 대로밖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워낙 제가 선물옵션 계약수 크게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크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몸에 배어서 그래. 사실 이거 얼마 왔다 갔다 움직이지도 않는데. 꽁이 무슨 말인지 알지? 오빠가 몸에 배어서 그래. 이거 조금 흔들흔들하면 나의 계좌는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 지금 말고 해외 선물할 때. 그래서 뭐 초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약간 릴렉스 해도 되는데. 릴렉스 하겠습니다. 지수는 무너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갑자기 던져요. 800개 던지면서 마이너스 돌아섰어요. 이런 거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밖에서 어쩔 수 없이 에러가 있겠습니다만 집에서 한다면요 무조건 컴퓨터 2대 이상 있어야 되고요. 밖에서 하더라도 수시로 이런 선물 궤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마이너스 120개, 이게 마이너스 3,000개에서 120개로 줄인 건지, 1,000개 플러스 되고 있던 게 마이너스 돌아선 건지 이 수치만으로 알수 없잖아요. 이 궤적을 봐야 됩니다. 750개 사다가 갑자기 확 던지면서 무너지잖아요. 안 좋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무너지려고 폼 잡고 있어요. 무너지려고. 주식 사면 될까요? 안 됩니다. 관망하십시오. 관망.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잠깐 릴렉스 하겠습니다. 흥분했어요. 그죠?
파는 거 아까 다시 사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매수해요. 코스닥은 홀딩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깨지는 순간 작살납니다. 아침 설명 요점은 안심하지 마라. 미국 올랐다고 안심하지 마라. 다시 갭 상승 이후에 밀리는 게 더 안 좋거든요. 저점 깨러 내려갑니다. 매수 금지입니다. 주식 매수 금지. 1월님은 인버스 가지고 있죠. 닥터케이가 머리 이리 좋은 사람입니다. 인버스 단가가 6,000원이라 했죠. 일단 홀딩. 지수 저점 깨러 갑니다. 저점 깼어요. 실전 투자대에 입상자 선물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팔았거든요. 다시 사놓습니다. 매십은 이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왜? 저는 기준이 있었어요. 여기서 반등 조짐이 나왔어. 그죠? 미국 선물이 여기서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쭉 가버리면요. 같이 쭉 올라가거든요. 지금 미국 선물도 휘청휘청 거리고 있죠. 나스닥 선물이 여기로 딱 깨지는 순간 우리나라 시장 더 박살납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나스닥 선물이 저렇게 깨지는 순간이라 했습니다. 말 바꾸기 아니고요.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던졌어요. 절반 처지죠. 다시 사놓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 던진 게 손절 아니거든요. 차익 실현이거든요.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고 사는 건 no problem.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 여기서 다시 사 들어가는 거 또 수익. 그죠? 챙기고 챙기고 챙기고. 그게 훨씬 낫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 좋은 겁니다. 뭐가 안 좋은가 하면요. 계속 못 쳐다보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주식. 그러니까 직장인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6시간 반 동안. 여기 아침에 딱 플러스권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미국 오르니까 뭐, 와, 우리나라 같이 오르네? 야, 그럼 좀 더 들고 와도 되겠다. 어저께 좀 박살난 거 만에 되는 듯 했지 않습니까? 아, 알겠어. 오늘 좀 더 들고 와도 되겠다. 한 1, 20분 동안 그거 유지시켜 줬거든요? 그리고 안심하고 이제 잘 안 쳐다볼 때 그냥 조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유독 크게 밀리는 경우 많아요. 점심시간 때. 왜? 점심시간 때 직장인들 못 쳐다보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핸드폰 딱 손에 쥐고 딱 밥 먹고 딱 보면서 앞에서 밥 먹고 그럽니다. 왜? 못된 짓 하는 거 잘 알거든요. 점심시간 때. 여러분들 젠틀하게 넥타이 메고 증권사 앉아있죠. 우리 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적군입니다. 적군. 그렇죠. 출근해서 계속 신경 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안심시켜놓고 조진 거라니까 일종의. 누가? 외국인이. 동화 개미가 저 겁 없이 달라드는데 누구 무기나 하에 이때까지 올라왔다? 외국인의 무기나에 올라왔다니까요. 선물 가지고 장난쳐버리면요.
어저께 14,000계약 던진 거 봤죠? 맘 먹으면 얼마든지 조집니다, 외국인이. 그냥 가만 냅둬서 그렇지, 올라오도록. 왜? 차기들도 상방으로 잡아놨거든요. 만기일 이전에, 만기일 지나면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 미리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셀트리온, 우리 권통령님 듣고 계신데, 이거 무너지는 거 봐요. 그죠? 마이너스 됐죠? 제가 억하심 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맨날 들어오시니까 마이너스 될수 있다 했잖아. 제말좀 들으시지. 3일 전에 좀 던지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잘안 틀린다니까요? 맨날 이거 방송했으니까. 자, 매일 아침 8시 50분에 하고요. 야간 방송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스트레스가 그러면 너무 많이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생방송은 아침에 하고 있는데, 야간에 수시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게 되면 한 8시쯤에 해요. 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말로만 날려놓고 뭐안 하고 펑크내고 이런 거 싫기 때문에 수시라고 적혀 있죠. 최근에는 아침 생방송, 오후에 마감 시황 이렇게 녹화 방송 올리고 그런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야, 구독자 3,600명 이제 찍었네. 3,590몇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3,600명 찍었습니다. 자, 앞자리가 돌아섰으니까 기분 좋네요. 자, 여러분들 응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부탁할게요. 주위에 주식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나 하면요. 공유 한번 해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톡에다가 야, 주식 아침마다 방송하던데 확률 제법 높고 시장 보는 뷰가 제법 잘 맞더라 생각하시는 분만 공유 날려주십시오. 아니다 싶으신 분은 듣지도 않겠지만. 자, 일단 저점 지키면서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웬만하면 사지 마요. 큰 전략 한번 드릴게. 그냥 추석 때까지는 적당히 간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음 주 되면 또 추석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제가 달력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달력 지금 한번 볼게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휴일이거든요? 그러면, 수목금 동안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강하게 매수 들어오기 힘들다니까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다 싶은 사람들 있죠? 던진다니까요? 그러면 주가가 강하게 가기보다는 다음 주 우리나라 휴일이 겹쳤기 때문에 강하게 못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 휘청휘청하고 하면요. 더 그렇습니다.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300명대 봤대. 야, 호중아, 형, 얼마나 힘들게 올라오고 있는 줄 알아? 제가 TV를 한번 나가야 돼. 그죠? 탁트케이가 그래도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가요제 때 한번. 뭐 등등등 해가 뉴스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부산에 가면 남포동 있거든요. 그게 광복 축제하는데 락커였습니다. 막, 와, 하고 있는데 카메라 한 서너 개가 빡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상인들인가 생각했는데 MBC 뉴스에는 없디다.
1, 2초. 저를 지명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부산 남포동에서는 광복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러면서 촥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각종 공연 등 이러면서 이제 공연한 장면이 딱 나가는 거죠. 락하니까. 그죠? 야, 여러분들 놀랄 수 있는데, 이장 빠지고 있는데 이거 퍼포먼스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닥터K가 락 출신이거든요. 괜찮게 나오나 모르겠다. 별거 다 한다. 그죠? 닥터K 락 출신이에요. 그죠? 다음에 노래 라이브도 같이 한번 겸해서 하겠습니다. 와. 보자. 카메라 예쁘게 잘 나왔는지. 내가 최고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그런 애들이야. 뭔가 하면 그냥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헌팅하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해외스무를 한다고 깝짝깝짝 대는데, 아이고 참. 뭣도 모르는 것들이 까불고 있는데요. 그죠?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살아남지 못해요. 제가 일일이 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애들의 인성을 한번 보십시오. 쌍욕을 입에 달고 있고 방송하면서 계속 쌍욕 입에 달고 있고 헌팅 같은 거할때 한번 보세요. 걔들이 올바른 트레이드가 될수 있겠는지. 그죠? 결국 그렇게 다 가는 겁니다. 톡투케이는 실시간 매매입니다. 실시간 매매. 그죠? 아까 공인인증서가 오픈 안 되면서 됐는데 할거 없으니까 제가 인증 한번 시켜드려 볼게. 야, 이거 안 뜨네.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그런가? 오늘 아까 실수해가지고 공인인 어차피 매매 안할 거니까 공인인증서 없이 했는데. 나오네. 이거 NH 선물입니다. 자, 7월 27일부터 매매했어요. 그죠? 매매 수익 3,400달러입니다. 수익 3,400달러. 얼마인지 대충 계산 넣으시죠? 8, 9. 중간에 9월달에 이틀밖에 안 했어. 그죠? 그러면 저거 합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거 합산하면? 1,000달러 더 합산하면 됩니다. 1,000달러 더 합산하면요. 1,000달러 아니지. 10,000달러 더 합산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2승 추가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귀찮아서 안 했는데 40승 6패입니다. 승률 86에서 좀더 올라가겠죠? 누적 수익 5만 달러입니다. 두달 만에. 그죠? 5만 달러가 뭐 작다면 작지만 저는 만족해요. 그죠? 안 깨죠, 잘. 안 깨집니다. NH 선물. 그죠? 근데, 걔들, 아이고, 하는 거 보면, 호두까기 있죠? 맨날 돈 꼬라. 근데 사람들 뭐 한다고 그거 보면서 돈을 그렇게 슈퍼챗에서 날리는가 몰라? 차라리 닥터K한테 좀 날리지. 그러면, 따따블로 알려줄 텐데. 자, 추가 매수한 거또 올라갑니다. 인버스 또 올라간다고.
한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도장 깨기 하겠다 했는데, 아유,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죠? 걔는 안 돼요. 이유는 KS님이 이야기 해놨네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거꾸로 하니까 안 되거든요. 어떻게 거꾸로 한다? 이런 시점 있죠? 이런 시점. 이런 시점에서 매수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시점에서. 와, 이거, 이 바닥 찍었다. 바닥 찍었다. 이러면서, 그죠? 바닥 찍기는, 이러면서 여기 올라갈 거 기대하고 매수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돌아서고, 어디처럼? 이렇게 돌아서고 난 다음에 적어도 매수해야 되는데, 자꾸 아직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이 쌍바닥처럼 보여서, 이 매수 자꾸 한다고요. 그럼 깨지면요. 이렇게 가다가, 어, 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끊어내든지, 이렇게 무너지면요. 이렇게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죽어도 안 해. 걔 박살나고 난 다음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맨날 돈 꼴지. 밑으로 깨집니다. 주식 사지 마라 그랬어, 분명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전에 한 30, 20분 전에 잽싸게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는 거 봤죠? 그렇게 할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더 빨리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라 못해요. 우리 팀원들이 따라를 못합니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사실 추가하고 싶거든요. 참았습니다. 오중 여기 매수 타이밍 맞잖아. 저점 깨지니까, 그치? 근데 또 잽싸게 올라오고 하면 또 끊었다가 다시 내려가면 또 샀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조금 레인지를 그래도 조금 넓혀 놓은 겁니다. 힘들어 하거든. 자꾸 샀다 팔았다 너무 자주 하면. 그죠? 저는 하나도 안 힘든데. 같이 하는 분들이 힘들어 하니까. 자, 어저께 반짝 올랐다고 나스닥 좋아할 게 아니다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기가 60일이 무너졌거든요. 어저께가 진짜 천만 다행인 겁니다. 이거 다시 내려가죠. 더안 좋아요. 아까 어느 분이 질문했더라? KS님이 질문한 게 아마 이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한 방에 푹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등해도 계단식으로 또 밀리고 또 반등해 또 밀리고 지금 반등 실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어저께 1.7% 올랐나? 지금 0.5 까먹고 있어요, 벌써. 여기 휘청하고 내려오죠? 안심하면 안 돼요. 시장이 진짜 급변동해. 그죠? 이거 보여드리면 확실하게 표시가 나. 아침에 이게 9시 5분에 캡처한 거거든요. 옆에 카톡에 날려드리기 때문에 다 있어요, 자료가. 벌겠죠? 9시 5분입니다. 벌겠어요. 그죠? 지금만 볼래요? 지금만 볼래요? 와.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야, 이거 뭐야? 셀트리온 삼형제 이거 더 빠지는 거 봐. 참. 2차 전지 이게 뭐야? 5%. 아침에 플러스 났을 때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야, 머스크인가? 걔가. 그죠? LG화학 사준다니까 잽싸게 아침에 들어간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플러스 몇 프로였으니까 마이너스 5%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한8%갭 됩니까? 끝 아니고 더 처지죠. 박살 나는 겁니다. 와.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코치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50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번거도 번거지만 이렇게 안 깨지게 막아주는 것도 본인한테는 플러스인 거 아닙니까? 꼭 10만 원, 20만 원 벌어야 번게 아니라 사지 말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막아가지고 이거 추가로 안 두드려 맞고 하는 것도 버는 거라고요. 그런 거 같다. 7번 눌러 예이야. 맞아요. 셀트리온도 던지라 던지라 했는데 12%인가 빠져 지금 합이. 그런 거다 막아준 겁니다. 심지어 무료방에서도. 돈 꼽히는 것만 버는 거 아니라니까? 안 꼴게 막아주는 것도 버는 거라니까? 강조하고 싶어요. 코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혼자 못해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랬어, 제가. 잘난 척이 아니라 여기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르죠? 여기 앞전에 운 좋게 그냥 쫙 올라오니까 안 팔고 그냥 빠진 거 그냥 주워 담으니까 올라가고 하니까 그냥 맘 편안했죠? 이젠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벌은 거다 토해냅니다. 그냥 벌은 거 토해내기만 하면 다행이지. 맛을 들였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깨질 때 와장창 더 깨집니다. 틀렸어요? 처음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겁나니까 살짝 해봅니다. 이거 뭐 재수 좋아가 상한가 두들 맞고 하니까 그죠? 우와, 이거 뭐 회사가 일할 필요가 없네. 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퇴직자들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죠? 자꾸 감축하니까 할거뭐 있습니까? 집에서 주식 하니까 주식 들어오잖아요. 신용대출 엄청 땡겨가지고 박살나면 이제 박살나면 앞에 벌은 거 따따블로 토해낸다니까. 수현님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잘안 보이시더라고요. 그죠? 막아준 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지금. 제 방송 듣고 같이, 아유, 주식 다 던져야 되겠다 하고, 조심해라니까 조심해야지. 그냥 지켜봐야지 했으면 안 두드려 맞아요. 적어도 10%. 최소 10%안 두드려 맞아요. 겁 없이 달라들었으면 박살 나는 겁니다. 닥터K가 예전에 현금 100% 해가지고 세번 성공했는데 이번에 또 성공이에요. 또 성공. 주식 없잖아요. 인버스 갖고 수익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수 빠져도 수익 낸다니까요. 왜? 선물 트레이더거든요, 제가. 그죠? 주식 사라고 그러잖아요. 아, 눈이 더 나쁜지, 글자 읽어보기가. 왜? 증권사 다 직원들이고, 뭐, 그런데, 유료방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주식 다 던지세요 하면, 유료방이 있을 이유 있습니까? 증권사 있을 이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괜찮긴, 뭐, 개뿔이 뭐가 괜찮아.
자, 우리 수연님이 2만원으로 슈퍼챗. Thank you very much. 고마워요. 셀트리온 빠진 거 봐. 전 사실 한숨 안 쉬고 박수 쳐야 돼요. 산원 인버스가 이틀 연속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또 확인 한번 시켜 드릴게. 인버스 매수 타임 퍼펙트. 시장 조정 양상 인버스 재매수. 주식 전량 매도 인버스 매수. 5일 전에 이야기해서 5일 전에 주식 다 던져라고. 그죠? 5일 전에 이야기했어, 5일 전에. 미국 주식도 지켜냈다. 테슬라, 니콜라. 야, 오늘이 더 사람 연미기는 겁니다. 오늘이 사람 더 연미기는 거라고요. 갭 상승 딱 시켜놓고요. 안심시켰다니까, 아침에. 전 웃었어요, 솔직히. 참,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봐봐. 그대로 밀어버리면요. 사람들 멘붕 옵니다. 이제 투매 나와요, 투매. 투매 나옵니다. 진짜 못됐다. 미국 선물 처지고 있어요. 오늘 방송 완전 연장하고 있네. 나스닥 0.61%로 빠지고 있어요. 제가 한숨 쉴 때가 아닌데, 박수 쳐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고통받고 있을까봐,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고통받고 있을까봐. 그죠? 사자마자 완전 박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야, LG화학 이거 지금 투매 나오겠어요. 아침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아침에 지금 3%, 3.6 올랐다가 지금 5% 가까이 갔으니까 지금 몇 프로입니까? 와. 8%, 9% 지금 깨지는 거예요. 아침에 만약에 덜렁 샀으면요? 이거 끝 아니고 이더 처지거든요. 이거 봐봐. 이거 120일 깨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셀트리온 그냥 박살납니다. 위험고지 계속 했습니다. 던져야 된다고. 세팅 헬스케어도 박살나. 세팅 제약도 여기 120일 무너지면 끝장납니다. 이거 제약바이오가 낙폭이 상당히 심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개인들이 좋아하잖아요. 저 싫어요, 바이오. 솔직히. 왜? 너무 위험해요. 리포트 한방 내지는 임상 실험 하나 실패했다 내지는 이상한 물질 하나 있었다면 그냥 그 기업이 끝장나기 때문에 아유, 싫습니다. 진짜로.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비교적 버티고 있잖아. 그죠? 왜?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별로 오른 게 없다니까. 펀더멘탈,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시라. 그죠? 이거 봐봐. 오른 게뭐 있습니까? 오른 거 없거든요. 하이닉스. 오른 게 없어. 그런 게 별로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많이 뭐4% 이상 빠졌습니다만, 여기, 그래도 여기 비하면 별로 빠진 축에 안 속하죠? 근데, 셀트리온도 길게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13만 원 하던 게 34만 원 왔어요. 그죠? LG화학 한번 볼까요? LG화학 이거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야, 그린 뉴딜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시장이 박살나고 있다.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 멀쩡한 것 없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네요.
60일 못 지켜내면요. 60일 못 지켜내면요. 투매 나옵니다. 투매 나와요. 어저께 새롭게 컴백한 우리 신규 회원 또 놀래겠네. 인버스 매수 땅인데 매수하자마자 쫙 내려가니까 우와 우와 안 하겠어요? 어저께도 설명했습니다. 신용이 그죠? 총량전가 뭔가 이야기하면서 틀어 막고 있잖아요. 돈 나올 데 없습니다. 이제 끌어당길 만큼 끌어당겼을 거기 때문에 더 나올 데 없거든요. 물도 못 타요. 그죠? 옛날에는 고점에 사서 만약에 물렸다. 그럼 조금 주춤주춤할 때물 타가지고 적당히 빠져나왔다. 면 이제 돈 없어서 물도 못 타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반대매매 나오면 박살 납니다. 박살 나요. 반대매매 그냥 얄짤 없어요. 무조건 한가 던져 버리거든요. 투매 나옵니다. 투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투매 나오는 거 봤습니다. 인버스 딱 청산하고 투매 나오는 거 받아요. 그러면 사자마자 10%, 15% 그냥 날라가요. 또 말로만 하면 또못 믿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방송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던져! 던져!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 27%, 14%막 먹어내.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 사자마자 17% 날라갑니다. 수익 인증 공개, 팀 K 수익 공개.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한참 전에 가면 있어요. 여기 보면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딱 그죠? 안 덤벼요. 딱 기다렸다가 사고 싶은 거딱 정해져 있어 벌써. 기다렸다가 와장창 깨지죠. 그때 딱 삽니다. 그러면 바로 리바운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홍보 한번 할게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면 내 소중한 자산 지킬 뿐더러 많이 배울 뿐더러 최선을 다해서 6시간 반 동안 시장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조력을 받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석이 끼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주저되죠? 와, 휴일 때문에 많이 날아간다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나중에 공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기간만큼, 좀 빼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회원들은 그냥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10일 정도 연장을 더 해드리든지, 그것을 제가 한번 고민해보고, 원래 잘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한번 고려해보고, 10일이 너무하다 싶으면 5일을 하든, 일주일, 공지가 나갈 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러면 추석, 휴일 다 그냥 세이브 되는 거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많이 보여줬다 생각하니깐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아, 미국 선물도 깨져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잘안 해줘요. 왜? 이거 다 알아버리면, 그죠? 다 알아버리면 상당히 실력 올라가거든요. 그럼 회원 유지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 안 알려줘요. 완전 아메바 같은 생각이지. 다 알려드립니다.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상당히 안 좋은데요. 아침에 좀 광분했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태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감정이 좀 실린 것 같은데요. 전쟁 중이라서 그렇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구독, 공유 좀 해주시고요. 광고 봐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닥터 K. 오늘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